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주식 발로 뛰어 알아보는 글로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곳에서 제가 해외 주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지 좀 궁금한데 제가 좀 둘러보니까요. 여기서 있는 상호명처럼 마치 인도네시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굉장히 이국적인데요. 지금 뭔가 음식 냄새도 나는 게요. 오늘도 또 뭔가 맛있는 음식과 함께 글로벌 주식을 좀 알아볼 것 같다는 그런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틀 반 중 뭐 하는 거야? 어? 아, 당신 여기 또 왜 또 와 계세요? 오늘도 당신을 공부시키러 왔습니다. 졸업한 지가 있는데 무슨 또 공부를? 아, 심지어 학생 때도 공부 안 했는데. 글로벌님. 네. 인도랑 인도네시아 차이를 아세요? 아, 저 안 주도 안 하는데 무슨 질문부터 하세요. 인도랑 인도네시아의 차이. 같은 나라 아닙니까? 이름이 거의 똑같은데. 에이, 인도는 남아시아의 반도 국가고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남쪽 끝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위치까지 그렇게 달라요? 그럼요. 전혀 다른 국가예요. 인도는 대부분이 힌두교고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을 따르죠. 이렇게 아예 다른 나라인지는 솔직히 뭐 몰랐습니다. 인정.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네. 오늘도 역시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우, 왜 하필 그것도 겨드랑이에 숨겨놓으세요. 오늘의 미션, 보랭을 찾아라? 보랭이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보랭. 이 음식 이름이 그 나시고랭. 그렇죠. 이 음식 이름 나시고랭의 고랭 맞죠? 맞습니다. 이 고랭이 인도네시아어로 튀긴다, 굽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덥고 습한 특성 때문에 밥이 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 바로 이 고랭입니다. 이름이 뭐야? 뭐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와, 맛있어. 아, 글로벌씨. 왜요? 제가 오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메뉴 또 있어요? 오늘의 국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역시 지난번에 베트남 배운 것처럼 네. 베트남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인도네시아도 80년대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 조코노미스로 인한 투자 확대입니다. 조코노믹스요. 노믹스는 어떤 사람이 펼치는 경제 정책에 쓰이는 단어예요. 이코노믹스하고 이름하고 합쳐진 조코노믹스죠.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의 이름을 따와서 만든 이름이죠. 굉장히 낯섭니다. 이 조코노믹스의 핵심이 인프라 건설을 통한 내수 확대예요. 내수 확대. 사회 기반 시설의 투자가 강조되면서 관련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투자 확대를 위해 많은 정부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 저 베트남이랑 비슷하네요. 둘째로 인도네시아는 탄탄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4위고요. 2.6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나라보다 5배가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물건을 구매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할 노동력도 풍부하다는 얘기겠죠. 아, 말씀 좀 자꾸 막 드세요. 궁금해 죽겠는데.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경상 수지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국가의 신용 등급도 상향이 되고 있고 네.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 정말 말 그대로 찬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다른 국가들은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인도네시아도 역시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근데 네. 이거 나시고랭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진짜 이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이 라면같이 간편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인도푸드라는 인도네시아 최대 라면 생산 업체가 있어요. 이게 또 우리나라 농심 같은 그런 기업인데요. 바로 알겠네요. 이 인도푸드는 사람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맛이 등장하고 있고요. 네. 한국인에게 익숙한 불고기 맛도 최근에 출시를 했죠. 같은 맛으로 과자들도 출시를 했습니다. 과자까지. 글로벌님은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지요. 인도네시아에 빙그레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깜피나 아이스크림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는 연중 계속 무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달달한 이런 디저트 음식을 좋아하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비재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불러. 너무 잘 먹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나서는 이맘때쯤에 커피 한 잔 딱 먹으면 그거야말로 이제 완벽한 건데. 야. 사탕이잖아.
드셔보세요. 뭐 그래도 뭐 커피맛 사탕이구나. 아 심지어 이 맛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탕이거든요 이거. 아, 그렇죠. 저기 그냥 동네에 저기 세계과자점에서 사오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요 앞에서 사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탕인지 아세요? 이게 인도네시아 제품입니다. 뭐 많이는 먹어봤는데 인도네시아 건지는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인도네시아 제품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러네. 네, 아 오늘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우리 인도네시아의 음식 나시고랭도 먹어봤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주식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뭐 이 정도면 오늘의 미션 고랭을 찾아라 대성공 아니겠습니까? 미션 성공! 까부네요. 처음에 인도랑 인도네시아 구분도 못하더니. 네, 여러분도 이제 인도네시아 주식에 투자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다음번에는 또 어떤 나라를 알아보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금융 고수는 인도네시아에 투자한다!